경찰청이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계도 단속하는 등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우회전 신호 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되었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2023년 4월 우회전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까지 확대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입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설치되면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 후에는 주변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합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신호 위반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일시정지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지상파 텔레비전 5개 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하고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의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하는 등 운전자 교육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5월부터 6월 말까지를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우회전 일시정지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계도 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의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우회전 일시정지 두 달간 집중 단속, 우회전 신호등 확대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